도시 유목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유목민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다루려고 합니다. 무대 디자이너였고 또 무대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노마드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그 유목민들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게르 같은 어떤 그 집의 형태 다 똑같거든요. 보편화된 형태들. 그래서 우리 무대 안에서도 이런 보편화된 형태 그리고 표준화된 형태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것을 연극성으로 가져오고 또그 연극성으로 가져온 그것들을 가지고 또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편화된 어떤 무대 안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사실은 실험하고 싶었고 그런 어떤 노마드 시어터의 어떤 그 오브제들이나 나오는 지금 형태들을 좀더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영, 수진, 뭐 백과장 이런 네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관객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니까 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또 멈춰서서 나는 잘 가고 있나? 잘 이동하고 있나? 한번더좀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에는요, 어이 배대리, 어이 배대리. 재밌는 건 9년 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배재식 씨, 야, 복사 좀 해와요. 근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는 자리예요. 배대리, 어? 배과장, 배부장, 배이사. 회사는 자리예요, 자리. 과장님. 대과장님, 굿모닝입니다. 회사도 그런 곳이 아니야. 자기 기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그 신입사원의 그 열정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에? 네. 우리 여기 그 가슴 뜨거웠었던 그때로. 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 이사님이 세차 좀 해오라고 하십니다. 철수 씨는 자동차 박사입니다. 경력자 철수 씨는 최고급 외제차만을 상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급 세차장입니다. 최고급 외제차인데요. 잘 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한겨울에도 하루 종일 즐겁게 일하고 또 일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상상을 합니다. 천천히 새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봅니다. 팔목엔 반짝이는 커프스를 채우고 어두운 남색에 새빨갛고 조그만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박혀있는 넥타이를. 철수 씨가 거울을 바라봅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따갑고 거뭇한 굵은 수염들. 헤져서 듬성듬성 구멍이 난 시멘트색 작업복을 바라봅니다. 울긋불긋 피부 껍데기가 벗겨진 브리튼 손가락. 노랗고 군데군데 때가 낀 동상 걸린 발톱들을 바라봅니다. 철수 씨는 마티즈를 세차하듯 온몸을 닦고 또 닦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더 큰 생각에 압도당할수록 손의 힘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더!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가득한 수증기, 뿌연 거울을 닦아냅니다. 어? 저 스토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제 비즈니스 때문에 굉장히 바쁜 몸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서 피곤할 정도라니까요. 한번 만나보죠, 우리. 그렇다고 집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 단계를 밟아가 보자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물론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절수 씨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할 생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만원 버스의 한 구석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자신의 시선을 그녀에게 들킬까봐, 아니면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종로 사가입니다!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이 문제의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꼴 놀랍지 않습니까? 아!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멧돼지 주변 방문단은 할 수 없이 멧돼지 사살을 위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종로까지 12,000원. 꿀꿀.